안녕하세요. 서성뉴스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30일 홍천읍 연봉리 홍천문화예술회관 2층 강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홍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인 제1회 홍천 정의평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주체는 홍천 정의평화 포럼이 되겠으며 행사 후원 기관은 홍천군과 홍천군 번영회와 홍천 언론연합회인 홍천신문사, 더뉴스24, 홍천뉴스투데이가 되겠습니다. 영상은 1, 2부로 나누어 촬영하였으며 1부 영상은 게시과 홍천 발전 내용 PPT 설명 이 되겠습니다. 2부 영상엔 제1회 홍천 정의평화 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영상 끝부분에 2부로 연결되는 화면을 클릭하여 봐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성뉴스를 꼭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천정의평화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홍천정의평화포럼 사무국장 강대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빈 및 홍천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1회 홍천정의평화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저 좌측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여 경례. 바로 애국가 지참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신 내외 기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범 홍천국정 경제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영루 홍천군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광규 홍천군의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이경 홍천군의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덕일 홍천군청 일자리 경제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완수 문화체육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홍성 전국 정의평화포럼 상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허준영 강원 정의평화포럼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주선 홍천문화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경환 홍천군 이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규성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홍천융합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화자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시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 주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혜나 홍천군 미술협회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광환 수화물걸 광역사업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금산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홍천 주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두 분만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호 홍천 군수님을 대신하여 김시범 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경제국장 김시범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허필호 군수께서 오셔서 축하의 인사의 말씀과
여러분과 같이 이 현안을 논의하고 호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홍천지역 경제발전 포럼을 준비해 주신 홍천군 정의통합포럼 용석춘 대표님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홍천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확산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용문 홍천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역철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높기에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여야만 할 때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중앙재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그 공모가 선정되었고 국방면 방어인력 개발은 무지해 순차적으로 K-바이오 혁신 파크를 조성하고 바이오 선도기업과 유망벤처기업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삼포 산업단지 점포와 국방면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홍천군의 경제 활성화를 꼭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포럼이 홍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귀한 토론의 장과 논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법규롱 홍천군수 배덕.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멀리서나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제1회 홍천 정의평화 포럼을 축하해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국회의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은 한국공감소통연구소 윤영호 대표님이십니다. 윤영호 좌장은 대기업 임원 퇴직 후 현재는 더원도서 24 직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 질서 환경의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상을 받으신 바 있으며 현재 홍천지속발전협의회 발기준비위원장을 맡아 홍천군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문인이시면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영호 좌장의 저서로는 마음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열쇠의 부러미가 있습니다. 이제 윤영호 좌장께 마이크를 넘겨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홍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의 좌장으로 지명받게 된 윤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홍천군 발전과 주민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발제 내용을 홍천정의통합포럼 용석춘 대표께서 PPT를 통해서 발제 내용을 먼저 보이시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청춘 장애평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용석 씨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19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께서 이 지역 경제를 염려하시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현재에 계신 경제인과 기업인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미토나 풍토가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보고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되는 것들을 모아서 진정 마중문화의 역할에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희가 세종 신도시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홍천군이 홍천군이 진짜 아름답고 아주 위대한 도시입니다. 먹는 것조차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삼입니다. 세종 신도시에 1454년 600년 전이죠. 그때 인삼이 홍천의 주 특산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에 저희 권력연구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인삼이 개성이나 금산이 아니라 바로 홍천의 특산물이었다는 것. 바로 홍천의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2021년도 홍천군은 홍천군의 기업을 현황이라든가 이웃한 행성군의 기업을 시작해 청년자원 지원사업의 협조와 홍천 용문철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2021년 3월 30일 홍천의 총 인구는 68,751명입니다. 최근 3개월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446명이 감소했습니다. 초저출산과 더불어서 초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철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천군의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의 3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0세 이상은 56.7%,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유아비에 0세부터 9세까지는 5.5%지만서도 0세부터 4세까지는 2.4%로 상당히 저출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할 곳이 없고 저출산, 결국은 악순환으로 해서 도시로 사회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그 신규 기업을 유치하거나 향토 기업을 더욱 성장시켜서 고용을 창출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출산 정책에서 좀 더 혁신적인 출산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거라든가 교육 환경,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이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홍천군의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연도별 사업체비 종사자 수를 나타내 봤는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크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천군이 정체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분류별로 사업체 수를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홍천의 사업체 대부분은 숙박과 음식업, 그리고 도소매업에 취급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조업의 7%입니다. 제조업의 7%라는 것은 결국은 홍천의 기업이 너무 열악한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천군의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1988년도에 메디슨, 지금의 삼성이죠. 삼성 메디슨이 들어왔고 비발기 4명이 95년도, 하이트 매치가 97년도에 대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2012년도에 CTS 바이오, 화진화장품, BP도, 전원탱크, 나인나인 등 몇 개의 회사가 들어왔고 2014년도에 주식회사 스카이미디어가 상원에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인 작년에 처음으로 아이노스 화장품 공장이 이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스카이미디어 경우에는
2년 뒤에 부도 처리된 걸로 알겠습니다. 기업이 혹종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2년 동안 기업 유치가 지혜로 이렇게 이런 것보다 안 되는 게 많다. 주민들의 만남이 심하다. 공장 부지가 없다. 북방 농공단지가 3년째 겉돌고 있다. 또 땅값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어느 날 기업의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홍천이라는 불명예가 있지 않았나 자세히 볼 일입니다. 네, 지난주죠. 4월 24일 홍천군 민원 조정 시위에서는 주식회사 JS 그린 에너지 공장 설치 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250억 규모의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회사인데 일단 공장 설치 후 조건성이 났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현재 좌절된 상태입니다.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과 주민들의 상대에서 민영사 소송이 예고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시기적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지역 이기주의 님비 현상에 대해서 또는 이걸 PP 현상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해 볼 일입니다. 행성군의 기업 유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전 주식회사 펌프킬의 행성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 회사는 연매출 200억 회사인데 이곳에 150억을 투입해서 15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성군의 그 기업 사례를 보게 되면 지난 5년간 24개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민선 6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 유치 현황으로 1,851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행성의 이러한 그 성공적인 기업 유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한마디로 시기업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런 규제라든가 행정의 어떤 규제 부분이 좀 더 대면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이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홍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에서 우리 저 이민호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9년도에 12명, 20년도에 10명, 21년도에 9명의 창업자가 지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홍천과 영문철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번에 참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홍천철도의 유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 당시 매일 신고 기사입니다. 경춘전개 출연인데 자본금 600만 원 정도에서 춘천 홍천 이제 양양 동해안 횡단선 추진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1989년도죠. 지금은 30년 전에 저희 바로 그 동서고속도로 전철이 홍천을 관통해서 속초 강릉으로 가는 케이스죠. 당시 그 철도가 북부 노선에 지금 이제 춘천에 춘천 동서고속 철도요. 그 부분이 그 당시 북부 노선의 한 축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동서부지역 홍천과 동양 중부 노선 여주 이천으로에서는 남부 노선 세 개 노선이 당시에 고려됐었는데 홍천군을 관통하는 것이 BS 편입 비용이라든가 그 공사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해서 이 당시 89년도에 확정됐던 것인데 사실 저희 어떤 정치적 부재를 했을까 안타깝지만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지난 89년도에도 확정은 했지만서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 고시를 남겨두고 있고 현재 이미 타당성이라든가 보상 발주 시공 개통 일이기까지 적어도 6년이라는 착공에서 준공일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오늘 패널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빨대 효과라는 게 있죠. KTX 빨대 효과라는 작은 상권이 큰 상권 안에 흡수되는 경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좋은 호재인 어떤 그런 기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조차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방이 생각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천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차. 기차라는 어떤 우리가 30년, 60년, 100년의 영혼을 남기고 있는 기차가 개통이 되므로 해서 또한 지금 다행히 홍천군에서 추진 중인 최근에 그 우리 그쪽에 신바이오 클러스틱 조정되면서 밴곡의 공모사가 선정되고 이어서 북방 농공단지가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57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오늘 문자를 받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가 지금 좀 늦었지만서도 홍천군에서 신바이오 혁신산업단지에 대한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고 그리고 우리가 긴 이미 양수된 건설 사실 주민들의 안타까운 반대 아직까지 여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수의 홍천 군민들이 양수댐을 동의했을 때 적어도 홍천군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철도와 신바이오 혁신단지와 양수댐 건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조 2천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 지역의 지역 건설에 장비, 자재, 음식 모든 곳에 홍천에서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예지로에서 그러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으로 우선합니다. 한 수원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정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일단 유치 이후에는 결국은 기업을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용절감이나 어떤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나중에 한번 기업에서 말씀드리면서도 이 양수댁 건설이 지역 경기 부양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홍천군에서 좀 더 예리하게 경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철도와 신바이오 혁신산업단지 그리고 양수댁이 건설됨으로 해서 홍천군의 새로운 발전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발제는 마치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홍천군의 기업 유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우리 패널님을 모셔서 홍천군 철도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는 오늘의 자리가 오늘의 경제 포럼이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계 각층의 기업인으로서 현장의 상황이 드러나서 주민들한테 중재를 모아서 홍천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흐름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각 패널님들께서는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이념 논쟁이나 정치 투쟁은 아닙니다.